안녕하세요. 슈일입니다. 지금 리뷰할 신발은 방금 나온 KD12입니다. 케빈 듀란트의 12번째 시그니처 모델인데 10이라고 할 수도 없죠. 19에서 10으로 가면서 거의 비슷한 모델이었으니까요. 11.5라고 해줄까요? 그럼 11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. 저는 줌에어 전장을 깔아놓고 그리고 리액트 폼을 썼던데 어떤 리액트 폼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리액트 폼 자체가 별로 안 느껴졌고 코비 360를 신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정통 리액트고 그 정도의 리액트가 돼야지 리액트라고 할 수 있고 리액트에 다른 거를 배합해가지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루나보다 못한 리액트를 만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. KD11은 약간 그런 경우고 거기에 약간 주메어 전장 주메어라고는 하지만 그 주메어만 있는 걸로는 충분히 쿠셔닝이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. 예. 그냥 주메어 깔창 깐 정도 그 느낌이었어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힐 토 드롭이 있어야 되거든요. 농구화는 특히 왜냐하면 이게 발이 무게가 여기 많이 실리는 만큼 더 많이 가라앉게 되니까 쿠셔닝이 있더라도 여기가 쿠셔닝이 좀 두껍게 있고 여기보다는 더 올라와 있어야지 발이 뒤로 꺼지지 않으면서 발이 뒤로 꺼지면 족저근막염이랑 아킬레스건 부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이키가 그 설정을 실패하는지 모르겠고요. 이번에 KD12는 조금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. 힐이 좋은 점부터 얘기하죠. 패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힐 패딩이 잘 되어 있고 들어가고 신고 벗을 때 불편하지 않고 원피스 어퍼가 아니어서 좋고 이 설포가 상당히 푹신푹신해요. 두껍지 않으면서 푹신푹신한 건 되게 좋은 점이고 디자인상으로 꽤 괜찮아요. 이 펄빛은 언트 펄 버전인 것처럼 약간 펄빛이 이 lateral inversion, anti lateral inversion 코팅이라고 해야 할까? 연질 플라스틱이 이런 색깔로 있어서 꽤 매력적이고요. 어퍼가 quad axial fly wire라는 뭐 다방면으로 다 잘 잡아주는 fly wire라고 하는데요. fly wire 자체가 잡아주면서 뭔가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었나요? 이게 무슨 설정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특별한 기능이 업그레이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좀 가벼워지고 얇아진 건 알겠는데요. 예, 특별한 건 없었고 특별히 통풍량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이게 가벼워지지도 않았거든요. 플라이와이어 어퍼라면 제일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신발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이 신발은 가벼운 편이 아니에요. 거의 400g 가까이 가거든요. 270 사이즈 360 정도가 넘어가니까 꽤 무거운 편이거든요. 그리고 볼이 좋은 점 얘기하기로 했죠. 좋은 점 아웃솔이 상당히 좋아요. KD11에 썼던 약간 웨이브랑 블레이드 트랙션 무늬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여기서는 좋은 점이 조금 더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. 잘려져 있어서 더 뭔가 청아가시까지는 아니지만 너줄 같은 게 생기니까 그만큼 더 접지가 좋아져요. 먼지를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접지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. 11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고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 안에 구멍 뽕뽕 뚫린 거 보이시죠? 미드솔 자체에 최대한 무게를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무게를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만큼 조금 더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이게 EVA 폼 같은 걸 쓴 것 같거든요. 쿠실론이나 뭐 루날론이나 리액트를 썼다는 얘기가 따로 없었으니까 느낌 자체도 그렇고 신화 봤을 때도 그렇고 그게 장점을 얘기하다가 다시 단점으로 돌아갔네. 이 줌웨어가 제일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스트러블 보드라고 미드솔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레이어 하나를 주잖아요.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코팅 회색 코팅 같은 게 돼 있거든요. EVA 재질 같은 게 뭐 그거는 보통 보면은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부스트를 깔면서 그런 게 없이 거의 부스트에 천 하나만 까는데 나이키나 보통 농구화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간 회색 코팅 같은 게 돼 있죠. 이 부분이 예, 이 얇은 막이 스트러블 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줌웨어 같은 게 좀 울퉁불퉁하거나 다른 언이번한 거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살짝의 쿠셔닝도 좀 더해준다는 건데 그런 컨셉 없이 줌웨어를 바로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줌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쪼개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? 예, 부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터보 줌이라고 카이리 5에서 썼던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터보 줌이랑 이거의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. 뭐냐면은
터보준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차지했었어요. 그래서 좋았는데 이 KDS는 풀렌스 줌은 발끝에서 아 발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 쭉 깔려 있는 건 좋아요. 여기까지 다 느껴지는데 이게 상당히 좁아요. 좁기 때문에 줌면은 요 부위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은 우리가 이 끝 부분이 딱딱하니까 그만큼 쿠션이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. 뭐 발 신발을 느슨하게 신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항상 움직여서 이 가운데로만 눌려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면은 예 별 쿠셔닝의 업그레이드는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뒤에 힐 줌웨어가 두 장짜리가 육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대요. 근데 이거 자체가 미드솔 안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드솔 자체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미드솔 안에 있어서 이 줌웨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별로. 아, 무거운 분들이 오래 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 느껴지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왜 이렇게 작게 나온 걸까요? 핏이 엄청 작아요. 좁은 것뿐만 아니라 짧아요. 한 사이즈나 반 사이즈는 업하셔야 될 거예요. 아, 기대를 많이 했던 것만큼 실망이 많이 큰 KD12였던 것 같습니다.